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18화가 19금이라길래 전 다른 부분에서 19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8화 초반 오윤희와 주단태의 쪽쪽쪽은 굳이 19금이라 할 건 없었고 너무 예측 가능했던 전개라 18화가 왠지 좀 허전하더라고요. 뭔가 오늘은 별로 느낌이 오는 사건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는데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 18화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10분 동안 이렇게 휘몰아치다니요. 직소련의 복수는 철저한 자업자득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였습니다. 아이들이 지은 죄를 아이들에게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대갚아주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끝장 복수였죠.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라 역시 스노킴님께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펜트하우스는 비밀의 숲 이런 드라마보다 뇌피셜을 하는 게 더 힘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18화를 보면서 불현듯 한 가지 사실이 저의 뇌를 관통했습니다. 심수령과 로건리는 본격적으로 민설아의 복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18화에서 이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게 될 것이라는 암시들이 나왔는데요. 강마리와 고상아가 타로점을 받고 타로마스터는 피바람이 불겠네 곧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죽게 될 사람은 심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곧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심수련이 왜 죽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 토파보는 영상입니다. 로건리는 주단태와 계약을 맺고 그 기념으로 그레이스 조의 공연 초대권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었죠. 헤라클리스네 커뮤니티에서 5명의 아이들만을 위해 해주는 독창회라니. 그레이스 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인데 아무리 VVIP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이들 5명을 위해 프라이빗 공연을 해줄 리가 없지 않나요? 헤라펠리스 아이들도 너무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로건리는 아이들을 헤라펠리스네 커뮤니티에 모았고 부모들은 별도의 디너파티를 위해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며 샴페인을 즐기다가 수면제를 마시고 잠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이들 모두 버스에 갇혀 있었는데요. 헤라클럽 사람들의 몸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버스 주변으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이들은 실시간으로 위험에 빠진 부모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절규했죠. 민설아를 승합차에 가두었을 때 차 안에 불이 붙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도망간 아이들. 이건 진짜 명백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헤라클럽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보는 수련을 향해 무슨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수련은 너 자식들도 차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단번에 기억을 못 해내는 상황에서 강마리만이 기억을 해내는데요. 민설아가 타고 있던 봉고차 안에 불이 났다며 이에 민설아에 대한 복수임을 알아챘습니다. 심수령과 로건리의 복수 스타일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행동을 그대로 돌려준다기보단 가해자들에게 심수련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진짜 받은 만큼 돌려줬다면 아이들을 버스에 가두고 설아가 느꼈을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복수했겠죠. 하지만 설아가 승합차에 감금당한 후 겨우 탈출해 남겼던 일기를 읽으며 가슴 아팠을 심수련이 느낀 감정을 헤라펠리스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부모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인 걸 직접 보면서 엄마 아빠가 죽을까봐 걱정되고 두렵고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민설아를 죽인 진짜 범인 오윤희에게 심수련이 느꼈을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면 오윤희의 딸 베로나가 죽어야만 합니다. 오윤희와 심수련의 운명이 비슷해질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 18화에 등장했는데요. 1화에서 100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설아의 죽음을 목격했던 심수련.
그리고 18화 1층에서 100층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탄 오윤희의 모습은 1화의 심수령과 비슷해 보이는 구도로 연출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했던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로 바뀌기만 한 상황이죠. 주단태에게 목이 졸린 후 찾아온 심수련에게 로건리는 주단태에게서 벗어나서 새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심수련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며 난 피해자가 아니다. 설아를 죽을 만큼 괴롭힌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하다. 내 죽은 자식을 또 다른 내 자식들이 죽였다며 이런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오열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 심수련은 자신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 심수련이 자주 말했던 내 인생을 걸었다 라는 대사를 간단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수련은 설아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복수, 즉 오윤희를 향한 복수를 위해 로나를 헤라클리스 47층에서 밀어버릴 것 같습니다. 설아가 청아예고에 수석 합격한 후 가장 행복했을 그 시기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베로나가 청아예술제에서 1등을 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시기에 47층에서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윤희는 심수련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오윤희의 슬픔과 좌절을 지켜본 후 심수련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아요. 물론 심수련의 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베로나를 죽인 것에 대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련을 말리는 오윤희에게 죄를 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면 안 되는 거다 라고 말한 수련. 이 대사를 통해 수련이 베로나를 밀어버린 후 법의 처벌을 받아 감방에 가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살면 안 되는 거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19화 예고를 보면 심수련은 총을 겨누며 내가 민설아 엄마라고 밝힙니다. 헤라클럽 사람들에게 겨눈 총. 이 장면이 자신도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심수련이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게 된다는 복선 아닐까요? 19화 예고를 보면 수련은 윤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로 착각한 죄라며 자책하는 수련. 그리고 로건리는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죽여버리자고 말하며 칼날을 오윤희의 목에 갖다 댑니다. 그렇다면 심수련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오윤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 오윤희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의심스러운 구간은 오윤희가 애플 목걸이를 태우는 현장을 심수련이 뒤따라가 목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현장을 목격했다면 오윤희가 범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단순한 느낌이 있죠. 두 번째로 가장 의심스러운 구간은 주단태가 그의 사무실에서 오윤희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주단태의 사무실 안에 오윤희가 직접 설치해놓은 도청장치 기억하시죠? 그거 최근까지도 잘 실행돼서 수련이 들었었잖아요. 노트북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청장치 프로그램 깔고 로그인만 하면 어느 컴퓨터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련과 만난 직후 오윤희는 주단태에게 수련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이걸 주단태의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으니 이 대화를 심수련이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이 대화를 통해 오윤희가 민설아를 죽인 범인이라는 걸 바로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오윤희가 주단태의 편에 섰다는 걸, 즉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수련은 알게 되었죠. 이미 심수련은 요트에서 오윤희를 만났을 때부터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아 복수를 위해 오윤희를 이용했다 한들 심수련이 없었다면 오윤희는 헤라필리스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텐데 오윤희의 반응은 너무너무 많이 예민했죠.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과하게 화를 내는 오윤희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여겼을 수련. 그리고 수련은 진짜 나한테 할 말 없냐며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윤희는 로나를 위해서라며 합리화시키며 모든 사실을 덮어버릴 것을 다짐했죠.
오윤희의 배신을 알게 된 수련은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윤희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알아보는 거죠. 즉 설아가 죽은 날 오윤희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는 것. 두 번째는 오윤희의 배신을 확신하기 위해 함정을 놓는 것. 수련은 주단태가 자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오윤희가 그것을 알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수련은 일부러 함정을 판 거죠. 로건리가 묵고 있는 호텔룸에 찾아가 오윤희와 베로나는 그레이스조 연주의 초청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오윤희는 문틈으로 심수련의 핸드폰과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가방을 어디서 본 것 같기만 하고 누구의 것인지 확실치는 않았으나 로건리와 심수련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오윤희는 그 가방이 심수련의 가방일 수도 있다는 걸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로건리의 호텔룸 앞에서 심수련이 나오는지 확인해보다가 그 현장을 심수련과 로건리에게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심수련은 오윤희가 호텔룸 앞에 나타날 걸 예상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오윤희가 배신했다는 걸 수련이 알게 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오윤희가 진범인 걸 수련이 알게 된 건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럼 19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아 그런데 직소련은 두 명이었던 거 다들 보셨죠? 버스 앞에 있는 직소련 그리고 위에 마이크를 들고 서 있다가 가면을 벗은 진짜 직소련. 그럼 버스 앞에 있던 가면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헤라클럽 사람들을 리무진에 태워온 비서일까요? 아 분명히 수련과 함께 화면을 잡은 걸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아니면 양집사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